이거 제가 몇년 만에 하는 컨텐츠인지 모르겠네요. 진짜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인데. 오늘은 전화 데이트 방송을 하면서, 전화 데이트 방송을 하면서, 시청자분과 전화 데이트를 하는 동시에, 제 시청자의 분 얼굴을 제 멋대로 그려보는 방송을 할 겁니다. 좋아! 만들었어. 좋아, 만들었어. 이제 시청자들이 들었는데, 1대2입니다. 여보세요? 뭐야? 참여자가 생겼다는데 왜 없지? 참여자가 입장이 있다. 어, 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냐, 넌? 그건 알고. 누구냐고? 누구야, 넌? 저는 머슴 1원입니다. 머슴이라고? 매니저 중에 있는 머슴이야? 아닙니다. 그럼 넌 누구야? 머슴이라고? 내 머슴 몇명 없는데? 너 누구니? 누군가 중한 명입니다. 말하지 못해! 이 자식! 감히 여왕님이 지금 말을 걸고 있는데! 말을 안 해? 뭐인 컵이건? 어떻게 하세요? 지금 방금 그 죄송합니다로 알아냈지. 그래, 뭐인 컵이건? 그래, 이. 누군지 몰랐어요, 처음에? 약간 평소 목소리보다 더 네. 두껍게 들렸어. 아, 낮게 말했어요, 그냥. 낮게 말했다고? 낮게 말했어요. 쉬, 날 낚으려고 이게? 야, 쉽다. 죽을래? 야, 아니요. 자식이. 기다려봐. 그럼 내가 너를 그려야 되는 거군. 좋아. 제 모습 알잖아요. 몰라. 몰라요? 몰라. 아, 몰랑! 몰라요? 아, 몰라? 아, 몰랑! 기다려. 아, 진짜. 아, 전에 레지스에서 보셨는데, 아, 몰랑! 노답이시네. 아, 몰랑! 너 지금 노답? 나한테 노다를 아, 노다지? 아, 노답이시네. 개노답이야. 노다지? 노다지? 내 시청자 아니랄 몰라요, 테고. 근데? 아니, 알지. 아는데, 너는 네 얼굴을 아니까, 넌 내, 나한테 내 얼굴 한, 너 얼굴 한번 받아봤잖아. 저 지금 카톡 사진도 누나하고 저 같이 그래. 찍었잖아요.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, 내가,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내가, 너의 이상형을 그려주는 거야. 이상형이요? 그렇지. 어허. 내가 너의 이상형을 그려주는 거 어때? 나쁠 줄 알았네요. 뭐래? 싫다는 거야, 지금? 지금! 싫다고 했냐! 빨리 제대로 말하지 못해. 좋아, 싫어. 더 그려도 너이 자식 왜 말을 못해? 솔직히 선생님이 이쪽에 맞으신 것도 이제 부러웠었는데 이상형 그려달라고 뭐래? 뭐라고? 아니 그러니까 전에 쓰러진 때 너무 저기 친구야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그래 천천히 네? 천천히 살살 정확하게 말해볼래? 그러니까 전에 그 그림 방송하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꾸러기님 들으셨잖아요. 왜 이렇게 또 마이크가 꺼지는 거 같지? 그러니까 그림 방송을 했는데 내가 꾸러기를 그려줬다고? 네, 그 꾸러기님 들으셨잖아요. 응. 네, 그거 보면서 부러웠는데 저도 그렇게
그렇게 들어주시면 안 돼요? 어, 안 돼. 아.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. 내가 지금 전화통화를 한 손으로 들고서 너를 그렇게 전화통화를 한 시간씩 그려줘야 되는 거니? 말해봐. 아... 내 팔이 빠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한 손으로 90도로 너의 전화를 들며 든 상태로 너한테 그대로 너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? 컬러로? 죄송합니다. 아니지. 그건 네. 나중에 알아서 그려주고 지금은 다른 걸 그리자고. 그러면 네 이상형 그리죠. 되게 막 마지못해서 말하는 느낌인데. 아 아니에요. 기다려봐. 그러면 그려줄 테니까 네. 너의 이상형을 한번 스케치를 먼저 해보자. 네네. 좋아. 자 그러면 너도 네. 이제 전화를 한 사람이니까 내가 천천히 물어보면서 말하겠어. 이상형님의 얼굴형은 어떻게 되시죠? 일단은 달걀형인데 볼이 조금 있는 그런 거. 네 그리고요. 네. 그리고 눈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청순한데 고양이 눈. 청순한데 고양이 눈. 쌍꺼풀은요? 쌍꺼풀 없어도 괜찮아요. 아,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상관없고? 없어요. 없어도 돼요. 그래요? 네. 좋아요. 눈은 큰 편인가요? 작은 편인가요? 좋아하는 그 이상형이. 속눈썹은요? 속눈썹? 조금 좋아요. 좋아요. 눈썹은요? 그냥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네요. 뭐야 다 뭐 이도 저도 아닌 그거야. 그게 아니라 모양이 어때요?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해보세요. 왜 이렇게 깨지시지? 그러니까 눈썹이 그냥 평범한 눈썹이라고? 그냥 뭐 일자 눈썹, 갈매기 눈썹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눈썹이라고요? 네. 네. 그렇게 말하세요. 말을 막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뭔가 살을 붙이려다가 어눌해지지 마시고. 아니 저 말 못하는 거 같아요. 개모택. 개모택. 마이 개모택. 코는요? 코는 좀 좀 그러니까 오뚝? 조금 오뚝. 코는 좀 오뚝한 편이 좋다고? 입술은요? 그냥 평범한 좋아요. 머리 스타일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? 머리 스타일 어깨 넘지 않는 그런 앞머리 네? 앞머리는요? 앞머리 스타일 앞머리를 일자 앞머리인가요? 아니면 옆으로 넘긴 앞머리인가요? 옆으로 좀 넘긴. 그리고 단발머리는 생 긴 단발인가요? 웨이브가 있나요? 웨이브가 좀 아니라 생 좀 생 생 생. 네! 그려드렸어요! 고객님 어때요? 지금 화면 보이세요? 네네. 어때요? 마음 드세요? 이게 당신의 이상형이니까? 근데 코가 좀 너무 오똑한
오똑한다며. 조금이야 했잖아요. 조금이잖아. 이 조금인지 완전 오똑이 뭔지 보여줘. 기다려봐. 완전 오똑은 말이야. 기다려. 딱 기다려 너. 완전 오똑이는 이거야 이거. 알아들었어? 이게 완전 오똑이라고. 네 알겠어요. 좋아. 이제 괜찮니? 자 이렇게 모임컵님의 그림문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. 이상형. 응. 지금 어디 보자. 여기서 더 고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고쳐준다. 됐어요. 어때요? 지금 채팅창에서 천사초홍이님이 몽타주가 꽃뱀 수준인데 라는데.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하는 거야? 버퍼링 걸린 줄 알았네. 내가 왜 꽃뱀을 좋아하냐고요. 아 웃었다. 아니요. 알았어. 네, 너의 이상형. 너의 이상형. 머리색은 무슨 색이죠? 머리색은 이상형 머리색이 있나요? 꼭 정해야 되는 건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 그쵸 언니. 있는 분들도 있어요. 나는 막 금발 여자가 좋아 이런 분들 있듯이 갈색이 좋아 이런 분이 있듯이 머리색은 상관없고 상관없어요. 그래요. 그러면 이게 모임컵님의 이상형 완성하였습니다.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이제? 네 좀 네 흡족하지 않은 그건데.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. 네. 감사합니다 모임컵님. 당신의 이상형 꼭 만날 수 있길 바라며. 아디오스. 일단 여자도 만나야죠. 가라 모습 1호 나가라. 네 유튜브 구독도 여러분 해주세요. 뿅뿅. 좋아요 나갔습니다 이 친구. 일단 또 시청자분 중에서 새로운 분 들어오셔서 그 이상형을 그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.